네, 경제를 좀 쉽게 풀어보는 시간 경제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은행 금통위가 금요일에 금리를 조정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9번 연속 동결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럼 동결로 가는 걸까요? 예, 시장 경제 체제에서요. 공공기관이 또 국가 등이 할수 있는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예.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에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요. 예. 12일 날 이번에 금통위가 열립니다. 지금 금리가 높아져 있어서 고금리 부담이 그 피해를 받는 계층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이제 금리를 좀 내릴 수 있을까? 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 쟁점이 과연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번에야말로 기준금리를 조금이라도 내릴 수 있느냐? 현재 전문가들 전망이나 제 개인적 의견도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는 어렵다라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려면 물가가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물가 여전히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보면 3.1%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물가가 올랐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오른 상태에서 또3% 이상인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 현재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이 물가가 2.5%대로 안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도 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현재 또 금리가 너무 높아서 쓰러지기 직전에 있는 경제 주체들, 중소상공인들이라든지 또는 영끌해서 대출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올리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이번에 선택할 수 있는 안은 뭐 동결이 아니겠느냐. 동결은 벌써 지금 금통위 연지 1년 3개월 동안 한국은행 금통위는 계속 동결해 왔는데, 이번에도 또 동결해서 10번째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사님도 이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시장도 금리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조금 전에 짚어주신 고물가 상황, 또 그리고 한미의 금리 격차, 마지막으로 가계부채가 꼽히는데, 가계부채도 좀 심각한 상황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이상 늘어나면 제때 이제 이자도 원금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가계가 파탄할 수 있는데 그한 개인의 파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연쇄 파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를 좀 억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상태에서 금리 내리기는 가계부채 때문이라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문제가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 5.5%, 한국은 3.5%입니다. 사실 미국의 통화는 기축통화라 해서 우리나라 원화보다도 공신력이 훨씬 높습니다. 보통 상태라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한국에 3.5% 이자 주는데 미국에 5.5% 이자 준다 이러면 미국으로 갈 가야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던 돈도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시 유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를 우리가 더 낮추면 미국은 5.5인데 한국은 3.5. 그런데 이것을 3점 만약 0으로 낮췄다. 그러면 금리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한국에서 이탈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미 간의 금리 격차도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몇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있고 생산자 물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금리를 결정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랐을 때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은 금리입니다. 지금 미국이 2022년 3월달부터 금리를 껑충껑충 올렸는데 올린 이유도 미국의 물가가 한때 9.1%까지 올라가서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거든요. 미국도 지금
금리가 올라와 있는 데 대한 경제 주체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 좀 내려달라. 그야말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를 내리겠다 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조금 더 진압 좀 기다려보자 라는 예.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물가가 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이번 주 수요일 날 밤에 미국의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데 예. 지난달까지 지금 그 소비자 물가가 3.2% 올랐는데 현재 뉴욕 증시 전문가들 예상치를 보면 이게 3.4 내지 3.5까지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시장의 예상대로 소비자 물가가 3.4나 3.5가 된다? 그렇다면 금리, 미국이 금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금리 격차 때문에 미국이 못 내리면 우리도 여전히 내리기가 어려운 예. 이런 악순환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물가가 안 내려가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인데 또 유가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유가 오르면은 이거 물가 또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요즘 밤에 국제 유가 꿈을 간혹 꾸는데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온 정신이 경제군요. 그렇습니다. 국제 유가가 사실은 좀 떨어져 줬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그나마 좀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배럴당 70달러 WTI 기준으로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예. 왜 이래 되냐면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중동이 좀 불안해요.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시리아 대사관을 때리면서 이란이 보복하겠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은 이 두 나라가 산유국이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싸워도 유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란은 대대적인 산유국이에요. 이란이 참전을 하면 이게 중동의 석유 공급 시설이 차질을 올 수도 있다. 그래서 JP 모건 같은 뉴욕 증시 최대 투자 은행 같은 데서는 조만간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가 안정 기조는 일거에 허물어질 수가 있다. 지금요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유 예. 엄청난데요.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축유를 많이 방출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출할 힘이 많이 약해져 있고 오히려 비축유 기본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진다면. 국제 유가를 막을 방어선도 사실상 지금 힘을 잃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면에서 조금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다음은요. 인천 계양의 공공 분양주택이 첫 삽을 떴습니다. 근데 이게 분양받을 땐 기분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예. 2년 전과 비해서 지금 가격이 25%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 그럼 돈을 더 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분양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았을 때는요. 예.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기분 좋아지는 거잖아요. 예. 우리 3기 신도시는 예. 2018년 당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삽도 뜨기 전에 땅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청약이란 걸 실시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당첨자들에게 금액을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에서 당첨을 시켰고 본 청약 때 그 분양금을 보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을 해서 계속 가든지 예. 아니면 받고 포기할 수도 있게 했는데 네. 바로 이런 사전 청약의 장점도 많습니다만은 갑자기 이제 가격이 올라 보니까 그때 당첨될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네. 지금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본 청약 될 때 진짜 분양가는 분양가 폭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벌써 예. 사전 청약할 때에 비해서 25.7% 예. 사업비가 올랐거든요. 엄청 올랐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본 청약은 올해도 아닌 내년, 내후년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가격이 더 오를 수가 있다. 예. 그리고 고민이 좀 깊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마디로요. 예. 지금 물가가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 미국발 또 우리나라에도 물가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네. 건축 자재비, 골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네. 들어가는 시멘트값 이런 게 일제히 올라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인건비도 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코로나 팬데믹 때
외국인 노동자들도 증가 속도가 굉장히 줄었거든요. 예. 뭐 이런 요인들이 그 여러 가지 겹치면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 예. 뭐 그 결국은 3기 신도시를 싼 값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2018년도 당시 정부의 취지는 네. 이렇게 물가를 못 잡는 바람에 뭐 상당히 희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인천 계양지구는 공공분양인데도 이게 공공분양은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네. 이만큼이 올랐으면 민간분양은 나중에 더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공공분양은 원래 목적 자체가 수익성에 있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부동산을 공급하고 저소득층이 부동산을 확보하는 데 있기 때문에 예.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억제합니다. 아. 뭐 그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조금 건자재를 최상품을 안 쓰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최대한 하여튼 절약을 한다. 그런데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도 없고 민간 아파트는 그야말로 건축 자재비 오른 것 플러스 사업비 이렇게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 2기 신도시, 저 3기 신도시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 발표한 3기 신도시가 계양, 부천 대장, 고양 장릉,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이런 지역 등인데요. 예. 계양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공공분양이란 말입니다. 최대한 억제했는데 25% 올랐다? 그럼 민간 분양 아파트 이보다 더 올랐을 수 있다. 예. 올랐다고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이게 그 분양 가격이 오르면 인근 도시의 기존 아파트도 연쇄적으로 올라갈 집값이.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 면에서 물가 고물가 시대에 중장기적으로 집값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학계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